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만능 양념장 두 번째 시간. 먼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안 봤었는데요. 오늘은 양이 많으니까 들기름을 두 스푼. 요거 참기름 쓰시면 돼요. 참기름 있으신 분은. 그리고 식용유를 한 스푼 넣고요. 다진 파를 한 세 스푼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다진 마늘 하나, 두 개. 불 좀 낮춰줄게요. 너무 빨리 진행되면 다른 양념 넣기 전에 타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볶으시고요. 파의 향도 나고 마늘은 매운맛이 좀 없어지고. 양념할게요. 이거 진간장입니다. 진간장을 하나, 두 개. 국간장이랑 반반 섞을게요. 이거는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두 개. 저는 이제 시판용 국간장을 잘 써요. 제가 집에서 만든 간장 너무 새카매서 음식에 해놓으면 너무 까맣게 나와서 이건 시판용 국간장이고요. 여기 올리고당을 좀 쓸게요. 물엿이든 올리고당이든 하나, 두 개, 세 개. 참치액이 오늘은 이제 없는 분을 위해서 멸치 액젓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국간장, 진간장, 멸치 액젓을 다시마 육수를요. 진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다시마 육수가 바로 조미료 대신에 쓰는 겁니다. 종이컵 한 컵을 넣습니다. 끓으면은 이거 이제 그릇에 부어놓고 만능 양념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물을 이렇게 많이 넣는 이유는요. 나물을 넣어서 손으로 주물러서 이렇게 많이 볶잖아요. 그거는 나물 속에 양념이 배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을 이렇게 다시마 육수나 이런 물을 넣으면은요. 그 양념이 나물 속으로 손으로 일일이 주물르지 않아도 들어가거든요. 잘 들어가니까. 이렇게 끓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한꺼번에 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을 아주 낮추거나 아니면 끄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먼저 요거는 유채나물입니다. 유채나물에 이 양념을요 조금 적당하게 작은 국자든 국자 하나로 떠서요 볶겠습니다. 이렇게 섞어 가지고는 약간 잘박하잖아요. 국물이 그러면 잘 섞이거든요. 손으로 안 주무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볶으시면 나물이 너무 퍽퍽한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촉촉하게 볶이거든요. 열만 가하면 돼요. 이미 나물은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도 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통깨는 뿌리셔도 되고요. 또 깨소금은 여기 넣으셔도 되고 마지막에 뿌리셔도 다 됐습니다. 드러낼게요. 약간 촉촉하게 볶아 놓으시면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요. 바로 불을 저는 아주 약하게 해서 여기에 바로 부직갱이 나물입니다. 그 나물의 양에 따라서 들어가는 이 맞는 숯수를 양을요 조금씩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보시면서 조금씩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볶으면 또 숨을 죽어요. 양념이 찹찹하게 또 붙어있거든요.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바로 볶으셔도 돼요. 손이 좀 느릴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섞어놓고 볶으셔도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부직갱이 나물도 다 됐거든요. 그러면 바로 덜어놓겠습니다.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에도 이 소스를 한 국자 넣을게요. 오늘 이 양념의 포인트는요, 다시마 육수거든요. 다시마 육수가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참치액 있으시면 다시마 육수 없어도 해결이 되지만 참치액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마 육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드레 나물도 다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통깨는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뿌리셔도 돼요. 또 끝났고요. 요거는 고추잎입니다. 고추잎에도 양념을 이렇게 좀 넣어서 다 넣을게요. 오늘 양념 요거 배합은요 이렇게 하면 네 가지 나물을 이렇게 볶아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뭉쳐진 거는 이렇게 잘 풀어주고요. 열만 가면 돼요. 통깨나 깨소금을 넣고요. 아까 들기름 넣고 양념했으니까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나물이 다 볶아졌는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다 검은 게 그 나물이 그 나물 같죠. 근데 드셔보시면 같은 양념으로 써도요. 나물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거는 곤드레 나물.
이거는 부지깽이 나물이고요. 이거는 유채 나물이, 이거는 고추잎 나물입니다. 모든 묵나물은요, 이 양념으로 다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통깨로 두 번째 만능 양념장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